2주의 영화는 The Batman. 배트맨. 배트맨. 벡터맨이죠 사실. 아 그런가요? 벡터맨. 저도 몰라요. 벡터맨 이건가? 벡터맨도 있고 지금 펩시맨도 생각이 나고. 펩시맨.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먼저 상욱 씨부터. 네, 저부터 말하자면 일단 여기서 제일 강조한 건 일단 그건 것 같아요. 2년차 배트맨이라는 거를 되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일단 이 2년차라는 말 자체를 보자면 일단은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건데. 서툰 거, 약간 서툰. 그렇죠. 약간 서툰 모습과 자기가 이 도시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어. 그냥 범죄를 제거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 가지고 나서는 일종의 자경단원, 말 그대로 자경단원의 느낌이 된 건데. 맞아요. 약간 좀 전 맹목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맹목적인 네. 면도 있고. 이 영화는 일단은 굉장히 어두운 느와르적인 성격과 탐정물 같은 이제 것들도 있고 플러스로 또 웅장한 부금이 깔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배트맨이랑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사운드랑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은 진짜 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각자 뭐 생각하는 뭐 어울리는 배트맨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상상하는 배트맨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배트맨이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풍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가장 가까웠던 영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기대점에 가까웠다. 저는 제 기대점에 가까웠어요. 많은 코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다르죠.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이랑 조금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원작 원래 보면은 이제 뭐 DC 코믹스가 사실 디텍티브 코믹스 자 탐정 만화 탐정 만화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탐정 수사를 하는 탐정의 배트맨의 모습이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것도 맞고 그쵸. 또 이제 좀 배트맨이 원래 풍겼었던 좀 어둡고 좀 트라우마적이고 좀 루슬레스 약간 그 자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그 배트맨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조금 잘 드러났던 배트맨이지 않나 그 정도로 평가. 이렇게 약간 배트맨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기대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같이 히어로물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그치. 야 이거 176분 이거 진짜 길어요. 부담이었어요. 길어요. 길어요 이거 진짜. 길고 네네. 확실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 졸지 않았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거는 마블처럼 뭔가 부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이런 많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지. 많아요. 뭐 팀 버튼이나 다크나이트 다 그런 요소들이 블록버스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죠. 네. 저는. 네. 그래서 한 60분까지도 너무 이게 뭔가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사건이 없었죠. 나는 그래서 이 60분을 그냥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구나. 아 근데 그래도 아니야 그게 사건 전개였어 사실. 사건 전개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건 전개였어. 근데 관객들의 눈을 끌을 거면 뭔가 확실한 뭔가 한 방에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초장부터 이목을 잡지 못한 게 이게 평이 더 갈리게 되는 루즈해질 수 있죠 확실히 초반에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아니 느와르적으로 뭐 초반 확실히 좀 땡겨주던가. 그러니까 인물 관계에 대한 설명, 느와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인물 설명 되게 많고 뭐 이제 관계도 복잡하고 그렇고 이제 인물의 고뇌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배트맨은 원작 캐릭터를 아는 사람이면 배트맨의 그 고뇌를 이해를 해. 이번 더 배트맨의 고뇌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얘가 왜 자경단 활동을 하는가 그래서 왜 고뇌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쵸.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공감하면서 보면서 아 연기 잘한다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모르고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왜 심각하고 왜 고통받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야.